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2020년 여성가족친화마을 정책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센터장 노채영입니다. 오늘 포럼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 정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미디어 협동조합 찰나와 함께 우리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거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 드리진 못하지만 몇 분만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아 까마니 협동조합에서 천영나 관장님과 김말심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구엔 동아스 조선주 대표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안동 자원봉사 캠프지기 서경희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치구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동구의 차성실 주무관님 오셨고요. 서구의 조원숙 계장님은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구의 손혜영 계장님과 안소미 주임님은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의 서정우 선생님과 박하영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 단체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주경미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광주 도시재생공동체 센터의 마을공동체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럼을 촬영하고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청년 동아리 시소에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온라인 기자단 김진희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직원들도 현장에 함께 계시고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에는 함께 못하셨지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시에서 여성 가족 친화 마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는 여성가족국의 강영숙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강영숙입니다. 여기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언제나 우리 여친 마을은 그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오늘 그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2020년 여성가족 친화마을 정책 포럼이 더구나 새롭게 단장된 이런 은세함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그동안 다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봄 체계도 뭔가 뒤로 간 듯한, 왠지 그냥 답답하고 지금 또 한꺼번에 일이 막 몰려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있고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우리 김미경 대표님, 또 자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신수정 한복 위원장님, 또 뭐 전체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또
먼 길마다 앉지 않고 서울에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정숙 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님들, 우리 또 발표를 해주신 김영신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과 항상 우리 여친마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백이정 여성가족친화마을 컨설턴트님, 그리고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늘 혁신의 아이콘이죠. 우리 여친마을 우리 대표자님들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또 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친마을 지난 10년을 활동을 돌아보고 과제를 모색해 본 자리인데, 정말 여친마을이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2011년부터 해왔는데 끊임없이 거듭거듭 발전을 하고 매년 고민을 하고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델이에요. 저는 언제나 마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가면 여성 친화적이고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늘 좋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 발전을 해왔지만 그래도 올해는 특히 또 광역 체계로, 작년에 아마 토론을 통해서 이게 포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협업 체계도 굉장히 좀 잘 돼서 우리가 막 휩쓸었잖아요. 여친마을 전국에서 늘 이 정말 여친마을이 이렇게 마을 속에서 시민들 삶 속에 녹아들고 양성평등이 되고 성평등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저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올해는 더구나 이제 또 코로나19 상황인데 모두가 올스톱 된 느낌이었거든요. 돌봄도 어린이집도 문 닫고, 저희들이 실제 해보지만 청소년 뭐 센터 활동 전부 다 올스톱 된, 그중에서도 이렇게 또 여친마을에서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별별 마을 뭐 상점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도 창출하고, 목공 지도자 양성, 또 그린 누들의 가장 또 앞장서 있고, 장학금 조성 등이라든지 일자리 연계까지, 코로나 시대에 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좀 선도적으로 좀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고, 뭔가 그런 쪽으로 자리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역 모델답게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정말 그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 삶 속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정말 제가 몇 번이라도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사실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 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 사항이 없을까? 그거는 말 그대로 기본이 양성평등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일가정 양립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뭔가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너무나 경력 단절도 먼저 되고, 또 일자리도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좀 불편상을 해소해서 내가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들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 가거든요. 이 하나 중심에 여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속에서 어떻게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그 돌봄 체계 아니면 행복 추구 뭐 이런 것들을 마을 속에서 체계가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과제들은 많고 미흡하고, 올해도 뭔가 작년에 추구했던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중단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좀
이러면 좋겠다. 서로가 좀 발전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늘 응원해 주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성 가족 친화마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김미경 대표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짜고 치는 고돌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좀 야심차게 재단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여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지역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 돌봄의 중요성이 정말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안적 모델 개발들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여성 가족 친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여성들이 해온 역량 강화 활동의 성과를 짚어보고 경제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경제활동 활성화는 여성 친화도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일상의 공간과 생활권에 기반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 가능한 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자 강주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주시에서 여친 사업을 특별히 애정,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애정하고 계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이 여친 마을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친 사업을 통해서 광주가 정말 성평등 공동체로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함께해 주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표를 해주시는 김영신 박사님, 백희정 컨설턴트님 그리고 지역의 귀한 경험들을 함께 오늘 나누어 주실 이혜경, 박정숙, 이종국, 송혜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일일이 언급은 못하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대표이사님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 포럼 멋지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럼을 좌장은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 포럼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 지금 그 좌장님들과 발표자님, 토론자님들께서는 앉아계시고 저희 이 좌중에 있으신 분들은 그 뒤로 서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 사이로 들어오시던지 여기 사이트에 대부분 이쪽으로 이동하시게 남성분은 사이로 들어오시고요. 저기 부스로 들어가신 분도 이쪽으로 와서 들어오세요.
네,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오늘 정책 포럼 좌장을 맡아주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포럼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짜고 친 것 같잖아요. 그 오늘 정책 포럼 발표하는 이곳이 이제 은세암이잖아요. 우리 가족복지재단 내에 있는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는 은세암인데 이 보통 토론회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딱딱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또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번 열정적으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아주 뜨겁게 하고 반응은 또 알아서 뭐 우리가 짜진 않았지만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12시까지 아마 점심시간 늦지 않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발표자분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내용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토론 우리 아까 다 이제 소개를 다시 제가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분 정도 이제 토론자분이 한 10분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 궁금한 거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군더더기 없이 우리 김영신 여성가족재단 우리 박사님 광주지역 우리 여성 창업 현황하고 지원 현황 이 부분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국 사례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내용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성가족재단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업의 어제와 오늘 창업과 젠더 그리고 공동체 활동과 여성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창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경제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MF를 기점으로 발생했던 대량 실업과 일자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중심의 창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지식산업과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창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CT와 지식서비스가 결합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흐름에 맞추어서 창업은 크게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을 말하고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지식 기반 서비스처럼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은 바로 이 기회형 창업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형 창업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이나 정보 또 기회 지원체계에서의 문이 동등하게 열려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2019년 기준 정부의 창업 지원 규모는 총 1조 1180억 원으로 14개 부처에서 69개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조가 넘는 창업 지원 예산이 편향적이지 않은지
또 부처별 지원 사업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 사후 지원 관리까지 종합적인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공동체 활동과 창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서 광주 지역의 여성 창업 현황을 데이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역 데이터가 표본 조사에 불과해서 전국 사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기준 광주 지역 여성 사업체는 48,062개사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에 달합니다. 산업에 있어서의 편중을 보았을 때 여성 기업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에 가입한 여성 대표자 기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여성 사업체 전수라고 할 수 없겠으나 여성경제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3년간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 자치구별 업체 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8년 광주 지역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48,062개사로 보고 드렸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 8년간 그 추이를 보았을 때 2011년과 비교해 21.5%로 증가하였고 꾸준히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듯이 여성 창업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성 창업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성 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금 조달이고 두 번째로 판로 확보이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업 자금 지원과 세금, 세제 혜택 확대, 마케팅 판로 지원, 시장 정보 제공, 창업 절차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시행했던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서도 광주 지역 여성이 희망하는 창업의 규모는 2명에서 4명의 규모 정도이고 창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금 마련, 두 번째가 사업의 아이템, 세 번째가 창업 관련 교육 이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성 창업 기업의 특성은 자금 조달의 한계와 아이디어 등 혁신의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 제도의 참여율이 낮고 또 창업 관련 자격증 보유율도 낮아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 사후 관리,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페이지 표 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 창업 지원 예산 규모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14개 부처에서 총 1조 1,180억 원 규모가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창업사업화 예산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특히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그리고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71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여성창업지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여성창업지원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서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사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창업 보육 공간이라든가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그리고 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기관에서 이제 정부의 타 기관에서 여성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표 11과 12를 통해서 7쪽과 8쪽을 통해서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타 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보면 창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창업 후 5년에서 7년 이내이거나 또 재창업을 희망하거나 또 창업가나 창업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정보를 지원하거나 금융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체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 여성창업 지원 체계를 보시면 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관련 기관에서 창업 보육 공간 지원과 교육 중심으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창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때에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 여성 창업 지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보조적인 사업일 수는 있겠으나 창업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결여된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창업에 필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을 논의하고 또 구체화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할 수 있는 창업 실험실, 창업 실험 지원과 같은 리빙랩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연구실로서 시민이나 또 수요자가 직접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해서 문제 해결 방법,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찾아내는 개방형 실험실을 의미합니다. 지역재생이라든가 사회혁신이라든가 시민참여라든가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이런 기능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또 사업의 형태로 또 창업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창업실험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광주광역시 여성창업을 위한 지원체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직업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 내에 여성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성공적인 여성 창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재 마을활동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제안해 본 바로는 마을활동이 공익적 활동으로서 또 복지적 성격으로서 봉사적인 일로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활동을 공익활동을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해낼 것인가 공적 영역에서 또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서 지역 내의 복지 일을 봉사적인 일을
공공성을 담보하는 일자리 직업으로서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논의 가운데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그런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나중에 토론하실 때 이종국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여성의 일자리, 또 여성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거론되어야 되고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네, 우리 김영신 박사님 시간 단축해서 발표 다뤄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료집에 표와 함께 더불어서 좀 자세하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 중에 뭐 창업지원센터에 여성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마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발표해 주실 분은 다 잘 아시죠? 광주에서 백이정 우리 여성 친화마을 우리 전도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광주가 여성 친화마을로 이렇게 성장한 데 있어서 아마 이 백이정 대표의 목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활동하셨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그 다음에 쭉 거기서 커 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좀 앞에서 좀 네. 네, 줄여주셔서 약간 시간을 더 보셨어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좌장님께서 저를 과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썼던 발표문은 마을의 그 현장 활동가들이 이제 현장에서 했던 그런 언어들, 저희들하고 나눴던 언어들을 정책 용어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어떤 글솜씨로 인해서 그 마을의 어떤 절박함, 그다음에 뭐 힘든 것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어떤 즐거웠고 보람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욕구들이 여기 안에 좀 잘 녹아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안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들에 조금 더 관심을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무튼 여기 하는 발표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여성가족 친화마을을 그 컨설팅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나눴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점을 대신해서 전달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저는 오늘 이 그 전체 간담회 토론회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떻게 막 그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이 뭔가가 굉장히 어떤 가치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신박한 제목을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가 이제 제목을 뽑을 때도 마을 여성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 활동이 우리가 계속 여성 친화 도시를 이제 광주시가 5개구가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의 목표를 실현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성장한 이렇게 활동가들의 경제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지원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광주시가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목표에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는 2011년도에 여성 친화도시 광역형 모델로 지정이 되었고, 5개 구가 모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쭉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는데, 제가 미처 오늘 확인을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동구 여성 친화마을 공모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16년과 17년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또 올해 이런 분위기를 타서 다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더 여기 수정 추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목표와 방향성은 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전국에 한 87개, 90개 정도의 그 자치구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인적 공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이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을 함으로써 결국은 지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성 친화도시가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친화도시가 지정되면 관련해서 이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지역에 이제 보면은 주로 여성의 어떤 자율성과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량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일과 돌봄이라든가 또 어떤 돌봄의 공동체를 어떤 수행하면서 이게 추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여성 친화도시에서 주요한 어떤 사업들로 이렇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면은 이제 그 14페이지는 여성 친화도시 5대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제 여성 친화 마을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는 겁니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부터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성 가족 친화 마을이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를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친화 도시에서 이 마을 만들기는 돌봄이나 안전, 여성 일자리 등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업이 공존하고 지역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여성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동체 현장에서 만나는 아까 실험 뭐 리빙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마을에서 만나고 있고요. 광주시의 이제 여성 친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앞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코로나 시대에 점점 우리는 더 대규모가 아니라 더 소규모의 마을에서 만나는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자 여성의 일상의 삶이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안에서 있는 어떤 그 성불평등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거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봤는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틀린 그림들 우리가 이제 성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틀린 그림들을 여성 가족 친화 마을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마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여성을 활동가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부님,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누님 이렇게 부른다거나 한 명의 대표자 남성이 수많은 여성의 참여자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가 밥 모임에서 주민을 조직하자라고 말해놓고 여성이 밥을 하고 있고 사업비 작은 것은 여성의 몫이고 사업비 큰 거는 남성의 몫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틀린 그림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성가족 친화 마을에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광주에서 시작한 여성 친화 마을의 이제 그런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평등 정책이 마을로 들어가는 창구이다. 여성가족 친화 마을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본값이 돼야 되지만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잘 보이지 않고 그 뜬구름 잡는 듯한 성평등이라는 말이 어떤 애매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정책이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마을에서 당연히 실시되고 이 성평등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문제, 특히 돌봄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이 돌봄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돌봄 체계에서 가지지 못하는 이런 틈새, 이런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고요. 또 공예 활동이라든가 강의, 연극을 통해서 생활형 일자리 발굴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여성 리더들, 활동가들이 이제 발굴되고 역량 강화가 되는 그런 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여성 가족 친화 마을은 여성의 이제 소모임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원에서도 여성 친화, 여성 가족 친화 마을 사업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여성 가족 친화 마을 그 선정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그 구분에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제출을 할 때 분야를 선택하게 해 있는데 돌봄, 역량 강화, 성평등, 경제 이렇게 주로 2020년에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돌봄과 역량 강화 2개 분야만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더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마을 선정수는 50개였는데 여기 합계를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는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돌봄과 역량 강화, 돌봄과 성평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도에 보면은 돌봄과 역량 강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돌봄 경제 성평등 분야로 공모를 했고요. 이렇게 주제를 제안해서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여성 친화 마을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여성 친해 마을에 대한 어떤 오해들, 그 다음에 단순히 여성들이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사업의 공모 그 제안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3년간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은 대부분 마을에서 돌봄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역량 강화의 분야의 사업을 보면은 주로 이제 수료증이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거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목공이나 뭐 공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이 생산품들은 결국은 이제 그 공공의 어떤 그 돈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취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나왔던 생산물들을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돌봄을 병행하는 곳은 이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돌봄 활동가들을 양성하거나 돌봄을 진행하기 위한은 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그 교육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역량 강화에 참여했던 마을과 프로그램 현황은 표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성 친화 마을이 계속 이제 해를 거듭해 가면서 역량 강화와 경제 분야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량 강화의 분야 사업들은 다양한 공예 활동을 매개로 마을 주민들을 마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조직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공예 활동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취창업과 연계하고 이게 마을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게 원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2017년 코칭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하면서 각 마을에서 1,000개씩 마스크를 만들어서 몇 차례씩 사회적 약자에게 이걸 전달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거는 이런 여성 가족 친화 마을에서 아주 열악하지만 공예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성 친화 마을을 보면은 돌봄, 공예 활동, 성평등 교육을 이제 그런 마을로 나뉘는데 그동안에 이런 그 시군구와의 어떤 역량을 그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을 통해서 길러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연마을의 마을 사업에 이제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는 참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토론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의 사업으로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친 마을 공예 활동 그 네트워크가 이제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나 이 경제 분야의 한계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참여하는 마을의 역량 강화 주제는 대부분이 공예와 음식 쪽이 가장 많았는데
이건 여성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를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한 마을은 이후에 향후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나 판로를 고민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래서 이게 중단하고 또 조직을 그 사람들을 계속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의 한계 또 경제적인 여건 아까쯤에 이제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 일회성 자원봉사 활동으로 치부되거나 마을마다 비슷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도 떨어지고 상품성으로 대기가 어렵고 판로도 이제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저도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여성 취창업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 보면은 여성 친화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꼼꼼한 지원체계가 왜 필요한가. 앞서 발표자께서도 여성의 광주 지역의 취창업의 어떤 현실들, 어려움들을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와도 많이 연계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에 여친 코칭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한 후에 여성 친화마을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었고 이 마을에서 성평등하게 살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이제 그런 반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성 친화마을 사업에 중요한 이런 지원 체계가 필요한 것은 이 지역사회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해서 여성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 마을 사업이 적합하다고 이제 보여지면서 이게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마을 사업에서 이후에 이제 지속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은 새로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이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돌봄이나 문화,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사업의 내용에 여성 친화 마을 관련 요소를 추가해서 마을에서의 성평등도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 지역 주민의 여성 친화 도시 관심도 제고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을 통해서 여성 친화 도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공모사업은 적어도 5명 이상의 마을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페이지 보시면은 기존의 여성 취창업 활동의 지원 같은 경우에 앞서 여성 인력개발센터나 뭐 새로 일하게 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의 어떤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취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마을에서 이 5명의 이상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취창업을 돕는 그런 역할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경제 활동의 의미는 여성 친화 마을 활동으로 쌓여서 이게 쌓인 경험과 역량 그런 팀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인지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어떻게 성장시킬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아 까망이의 어떤 그런 경우도 이제 거기 사례가 적어져 있었고요. 한번 18페이지에는 이제 서울시 마을봉투 사업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어떤 발표자라고 있어 제가 참고했는데 공공지원의 1천만의 효과는 결국은 5,600만 원, 5배가 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19페이지에 마을을 기반을 둔 풀뿌리 여성 운동을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권력이나 높은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이를 풀어나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삶의 문제에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이 풀뿌리 운동이 본인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여성운동이 여성폭력 피해자나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돕는데 자기 자신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고요. 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그 지역의 운동과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돼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새로운 운동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마을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 체계라든가 연계를 고민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서울시의 이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도 있고요. 오늘 이제 조금 토론에서 발표해 주실 이제 서울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2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성평등 광주시의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 친화마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성 친화마을은 광주시는 이제 성평등이 들어가는 창구다. 여친마을은 성평등이 들어가는 창구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과감하게 거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마을 활동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성 친화 마을 공모 사업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17년부터 지원했던 이제 4천만 원의 코칭 지원 사업에 이 두 개가 저희가 이제 쌍둥이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광주시가 굉장히 이 여성 친화마을 사업을 좀 더 안착시키고 여친마을이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를 추도하는 그런 주요한 목표는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내용을 지원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목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마을 모임 활성화,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 여성 활동을 그런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요한 광주시의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여성 친화 마을을 지원하는 체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고 여성 친화 도시를 완성해가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공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성들이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굉장히 많죠. 거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되게 많은데 여성이 가장 마을에서 많이 오래 머무르고 보육과 교육, 소비경제라든가 이런 그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여성들이 마을의 주체로서 중요하기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여친마을을 통해서 마을 구성원의 요구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 그 성장한 활동가들의 활동 기반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1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성 친화마을 공모 사업을 해서 마을에서 여성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인데 이런 활동들이 마을에서의 성장과 또 이런 코칭 지원 사업과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하다 보니 굉장히 이 여성의 활동들이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한 마을의 얘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 본인의 영역이 아닌 마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마을의 어떤 안전 체계가 망가져 있는 그런 안전 체계에 대한 고민들도 여성 친화 마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활동가들의 고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이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이 활동가가 그것을 돕고 마을에서 이걸 연계할 것인가 이 부족한
그런 돌봄 체계를 어떻게 더 채워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 친화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느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성 경제 활동의 지원 체계가 기존의 취창업 기관과는 다른 여성 친화마을 사업을 진행해온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마을을 기반으로 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 삶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를 높여내고 여성의 마을에 어떤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 그 마을 사업에 여성들의 양적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마을 공동체에 얼마만큼 핵심 주체인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가 없는 평등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한 어떤 평가 지표도 이제 마을 사업에 적용이 돼야 될 거고 여성을 마을 활동가로서 양성하는 것이 여성의 마을에서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계획과 목표 수립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 이런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례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부산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여성 창업을 위한 체계화된 그런 지원에 관련한 어떤 연구들이 있어서 부산의 사례도 좀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었나요? 시간이 지났나요? 많이? 네. 네,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제가 막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이런 마을 활동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굉장히 마을에서 있었던 그 어떤 애로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마을 활동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김영신 박사님이 5분 안 줄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발표 들었고요. 이제 이제 토론 한 10분 정도 해 주실 건데, 네 분이서. 우리 까망 협동조합 대표님, 이혜경 대표님, 까망이 우리 이제 협동조합은 뭐 너무나 전국적으로도 많이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 마을 이렇게 친화마을, 여성 친화마을에서 어떻게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었는지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마 토론 오늘 해 주실 분들은 좀 사례 중심으로 좀 해서 더 좀 재밌게 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인가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거라서 제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또 현장에서는 어떠한 욕구,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뭐 그리고 일어났던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성 여친마을 공익활동가들의 경제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 친화마을 정책 포럼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자리는 마을 활동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희는 2012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와 같이 책을 만들고 읽고 싶어서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까망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까망이 협동조합은 마을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2015년 말 한옥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꾸렸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탄탄함, 끈끈함, 그런 공동체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까망이 도서관이 2015년 광산구 여성 친화마을 활동을 시작으로 2017년 강주시 여성 친화마을 가족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았냐면 돌봄도 할 수 있고 여성 역량 강화라는 목공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목공은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까 여성들이 주로 할 수 있었던 게 음식을 만든다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부분인데 목공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재미도 있고 이게 판매가 되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리고 저희 마을엔 선진지를 많이 와요.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활동성에서 여성가족, 친화마을, 뭐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영역 이런 곳에서 자주 오시기는 해요. 그러면서 체험활동 쪽으로 목공을 이제 여성, 친화마을, 가족으로서 역량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그렇게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만족도는 높은데 이게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성가족 친화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특화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일경제 쪽으로 해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마을에 기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역량을 키웠지만 수익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여성가족 친화마을 활동도 공공적 영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단 우리 그 까망이 협동 그 까망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 친화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 연속적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가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성장시킬지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의 정체성과 대표성 그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지 행정에서 먼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 친화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여성가족 친화 마을 공예 활동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가족 마을사업단체에 저희가 이 대표 상품을 마을별로 만들어서 돌봄 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해보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2020년 7월 22일 날 그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예활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활동을 했냐면 별별 상점을 한번 운영해보자. 그리고 마을에서 코로나19 그 돌봄에 대해서 돌봄 키트를 제작해보자. 자기 마을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을별로 키트 상품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별별 상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마스크, 뭐 방지 목걸이, 수제 비누, 뭐 수제청 생활 목공품, 뜨개질 용품 등 다양한 수공예품 그런 공예품을 별별 상점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 한 3만 원 정도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성과는 마을별 대표 상품을 선별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 상호 컨설팅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은데요. 저희는 목공만 했고 수제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또 그에 대해 판매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동구엔 동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만들어보고 판매도 하다 보니 서로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컨설팅이 좀 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공예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발전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바라고 모이게 된 거는요. 지속가능한 여성 친화마을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실제로 실현해보고 판매해보고 여성이 이제 경제 영역에서 쭉 가고 싶은 그래서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마을별로 그러면 과제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니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보지? 한다 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예활동 네트워크는 별별 상점을 기획하고 제품을 판매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마을별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해서 판매하고 유통에 관한 전문 교육과 시장 가격, 시장 반응, 수요처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체계, 그런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례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한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여성활동가들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동체는 삶터와 일터가 일치되는 곳입니다. 그 뿌리의 방향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는 여성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인 여성가족 친화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위한 공동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 끝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과제를 좀 드린 것 같지 않나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이 마을 안에서 일자리가 돼야 지속 가능한 여성 공동체 활동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이런 자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한 번 더 세게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경 대표님. 네. 이혜경 대표. 우리 행정과 아마 의회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숙제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라는 활동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또 정체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높일 것인지 또 숙제도 주셨는데 뭐 이것은 다 같이 함께 뭐 행정과 의회에서만 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함께 한번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그런 경제활동 여성 그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우리 여성 활동가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되도록 일자리 연결이 돼서 그건 이제 우리의 또 늘 지금 역량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들인 것 같고 그건 이제 같이 해 나가시게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토론 해주실 분은 멀리서 제일 우리 토론자 중에 제일 멀리서 오셨죠. 우리 박정숙 서대문 여성 인력 개발센터 관장님 오셨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이제 자료 집에서는 보긴 했는데 저는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맛깔스럽게 한번 자랑도 좀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대문 여성 인력 개발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저는 왕복 7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는데. 서울에서부터 왕복 7시간에 걸쳐서 제가 10분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시간이 10분인지를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사례를 이것저것 글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진이라든지 그림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싶어서 원고의 양을 좀 줄여서 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연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관련돼서 시하고 그다음에 구하고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이제 뭐 까마귀 협동조합 대표님도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원고를 쓰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여권 통문에 대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서부터 이제 양성평등 주간이 7월에서 9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약 120년 전쯤에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교육이라든지 정치 참여 그다음에 경제활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완결판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정책이든 어떤 이런 날잔치보다도 하나라도 실천을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먼저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에서 두 분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원고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글로 한 줄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현장에서 일하는 저도 그 느낌은 있어요. 이게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뒷단에 많은 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원고를 읽었는데 우선 친화도시 그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경제 활동이라든지 여성 친화 마을이 좀 더 경제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역량 강화에서 이 비대면 사업하고 관련되는 역량 강화가 올해는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뭐 줌이 됐던 뭐 구글의 미트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대면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 중순서부터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는 했는데 비대면 사업으로 줌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한 보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여만 했을 뿐이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별도의 공부가 또 필요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도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며 역량 강화에 비대면 사업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는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하나가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키트를 주고 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와 함께 살려면 여성 친화 도시에서 역량 강화가 좀 더 이런 그 디지털 문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자료에서 보니까 여성 친화 마을 선정하는 데 주제가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게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제에 제한을 두셨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는 광주도 여성 친화 도시로 시작된 것이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식도 저는 많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는 주제 제안을 좀 더 풀어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역량 강화하고 관련해서 공예 생산품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기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센터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공 사업을 하는 걸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목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목공의 그 생산품을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수익금을 저희가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전시회도 나가고 판로 개척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 전액을 가지고 또다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 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창업자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는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규정의 일부를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친 마을의 현황이 대부분 어떤 뭐 그 공예나 마을 돌봄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로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좁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그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에서 부모 네트워크, 서울시에다가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처럼 시작을 했던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다들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우리끼리 좀 품앗이로 교육을 좀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품앗이로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공동육아 콩새알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시간이 지금까지 뭐 한 8, 9년 정도 지금 이 어린이집이 지금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하면서 이분들이 협동조합도 하고 부모 네트워크도 하고 했던 그런 본인들의 그 역량을 가지고 주변에 또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도 같이 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하고 관련돼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어린이집도 만들 수 있고 협동조합 컨설팅까지도 이게 확장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서대문구의 욤욤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마을에 지역에 이제 공예활동가 35명이 네트워크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예활동가에는 목공만이 아니라 목공, 그 다음에 뭐 금속, 그 다음에 뭐 그 도자기, 뜨개질,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크로 마을에 축제를 열어요. 그 마을의 축제가 이제 연희동에서 뒤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붙여놓기는 했는데 연희 마을을 걷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가면 도자기 공방이 있고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금속공예를 배울 수가 있어. 그리고 연희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이 만들었던 거를 또다시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이게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축제로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협동조합 이 네트워크 형태가 점점 더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서대문구에서 또 있는 게 이제 집밥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먹거리 활동을 하셨던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집밥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집밥 협동조합을 통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가지고 도시락 배달, 어린이집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시락이 필요한 곳에 이런 뭔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밥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서대문구의 사례만 뭐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그 활동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현재 작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조금만 더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홍보나 판매 지원, 컨설팅, 조리 분야는 이제 해썹 인증까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리 시설과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컨설팅이 된다고 하면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외부로까지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이제 사례 제가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세활용 플라자가 있습니다. 사진 너무 근사하게 나왔고 실제도 가면 굉장히 근사합니다. 이제 세활용 플라자가 이제 재활용이라는 그 이 개념보다는 뭔가 새롭게 다시 탄생시키는 예전에 쓰던 것을 다시 새롭게 탄생시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이 세활용 플라자에 가면은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룸도 거기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거 있고 입주 기업들끼리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되는 이런 그 세활용 플라자가 있습니다. 저희 목공을 그 하셨던 수료생들도 지금 여기 세활용 플라자에 입주를 해서 지금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이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서울시 세활용 플라자가 있고 또 하나가 그 밑에 그 왼쪽 아래쪽 사진에 보면 서울 여성 공예센터입니다. 아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센터인데 이 서울 여성 공예센터는 그 옆에 보면은 크래프트 팜이 있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살롱 있고 생활 창작 공간 C가 있고 공예 마당 있고 왼쪽 하단에 거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옆에서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터 룸도 있습니다. 요즘은 공예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뭔가 디자인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3D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 다 들어있고 컨퍼런스 룸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룸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외에도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업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지원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사진 촬영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모바일로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고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기계 4차 산업 혁명하고 좀 더 접목되어서 좀 더 이게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제가 지도를 뽑아서 만들어놨는데 서울시 여성 그 창업 플라자라고 해서 이게 도곡역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공사 내에 역사가 비어있는 데들이 좀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여성들의 창업 공간으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판매도 되고 간단하게 몇 명씩 삼삼오오 모여서 배우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역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쪽 부분에 이런 그 여성 창업 플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자료에서 보시면 스페이스 살림, 2020년 10월 스페이스 살림이 찾아옵니다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개관 못했습니다. 네, 11월 달에 지금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성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살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설문에 엄청나게 응답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또 다 설문조사를 해서 너네들한테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하는 이런 협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면 좋겠고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어떤 것들이 여기에 보조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거의 1년에 걸친 설문조사와 회의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스페이스 살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약 한 건평으로는 이게 한 5,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간인데 이 공간을 너무나 멋있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대방역 앞에 있는데 나중에 서울 오시면 정말 꼭 구경을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에서도 보면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의 사무 공간, 그 다음에 돌봄이나 건강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취미나 놀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공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 스페이스 살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런 스페이스 살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위에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메뉴바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컨설팅 지원하는 거, 법률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정보도 주고 공간 대관하고 물품 대여하고 뉴스레터 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것들. 앞에서도 연구자께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판로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서울의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자활 기업에서부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 분야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밑에 2020년 서울 여성공예 창업대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코로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하니까 온라인으로 이 창업대전을 실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와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때그때 와서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미리 신청을 해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4일 날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공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 창업 서울시 전체에서 60개 작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공이 전체가 6개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6개 작품 중에 4개 작품이 저희 센터 수료생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11월 4일 날 시상식 때는 저도 이제 가서 또 현장을 또 보고 이미 온라인으로 보기는 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셔도 많은 작품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또 이제 감고단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공예 대전이 있고 여성공예 소전이 있어요. 여성공예 대전이나 소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감고단길이라고 해서 인사동 뒤편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곳이에요. 인사동 뒤쪽 경복궁 옆쪽 그 골목길 쪽인데 여기에 감고단길에 이런 수공예로 만들었던 마켓이 주말마다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동 갔다가 거기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거기 있는 쪽이 또 북촌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북촌하고 같이 여행길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예 마켓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수강생들도 공예 마켓에 가셨던 분들이 내 작품이 어떤 게 사람들에게 평이 좋은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 판매를 통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있어서 좋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이제 뭐 만들려고 했던 게 아직까지 이제 얘기가 안 돼. 스페이스 살림도 있지만은 감고단길 끝에 서울에 풍문여고가 있는데 그 풍문여고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풍문여고 자리에 서울시 공예박물관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이제 개관 예정인데 그 공예박물관은 어떤 공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면서 내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곳 판매도 되고 소규모로 이제 그 저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근데 이런 공예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 했어요. 여성의 그 수많은 일자리 중에 왜 해필 공예냐. 이게 너무나 어떤 성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여성을 그런 어떤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더니 전부 다 수공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기념품을 뭘 하나 사오더라도 전부 다 그게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그 기념품들을 다 사갖고 오지 않느냐. 서울을 관광도시로 만들면서 관광과 더불어 공예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랑 이제 간담회 자리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래서 저분이 저렇게 공예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그러니까는 서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행을 오는 곳인데 와도 서울의 특산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느 지역 가면 어느 지역에 무슨 특산품이 있지만 서울은 어떤 지역의 특색을 갖고 특산품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울 지역의 특산품을 공예로서 뭔가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서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서울의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작은 공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걸 기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예산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각종 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뒤에 뭐 보시면 뭐 공예문화산업진흥법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고 공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 각자 다 흩어져 있으면 이게 별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공예 클러스터, 박물관, 뭐 더 아리움, 뭐 공예 프라자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서울시가 지원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아래 연이 걷다, 공예 있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공예 작가가 이렇게 해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올해도 10월 달에 마을 공방과 예술 주민을 만나다 이렇게 해서 연희동에서 또 했는데 서울시 차별 예산 사업으로 받아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공예 사업에 대한 뭐 기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앞에서 이제 뭐 토론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원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뭐가 있지? 나랑 어떤 지역 자원과 네트워킹을 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희도 지역 자원조사 엄청나게 하거든요. 우리랑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작게는 서대문구에서 만도 저희가
구청을 포함해서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 12개가 모인 저희도 그 서대문구 일자리 거버넌스를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 조사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함께 있다면 아마 공예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사업 그다음에 마을과 더불어서 이게 여성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는 이런 그 좋은 아주 훌륭한 여친 마을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진짜 박수 크게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시간 소요해서 하는데 차마 말을 끊을 순 없고 더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또 뒤에 정말 더 중요한 이건 책 자료집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자랑하실 게 더 많을 건데 그 우리가 보통 보면 발제하고 토론 네 분 하고 나서 지리응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 방식을 약간 저는 좀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장소가 은세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포럼인데 이 토론회인데 중간에 우리 한 박자 쉬는 이정국 우리 잠깐 센터장님 잠깐 한 박자 우리가 쉬는 타임으로 해서 나 이때쯤에 꼭 한마디 좀 하고 싶다. 왜 꼭 끝까지 있어야 되냐. 나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시면 딱 한 분인데 한 분만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손 드셔봅시다. 어쩔까요? 이따가 하고 우리 강영숙 국장님 네 끝까지 남으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간단하게 여기 마이크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두 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네. 오늘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정말 그 이 주제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마음속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희망적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간단하게 이제 제가 오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못 듣고 가야 돼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우리 이혜경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숙제를 줬기 때문에 아니 그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늘 이게 어떻게 그 마을 안에서 일자리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계속 고민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걸 늘 매번 고민하고 작년에도 돌봄과 연계시킬까 뭐 어떤 그런 것들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다양한 이렇게 그 목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대표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특성화된 대표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뭐 규칙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 발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박정수 관장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뭐 비대면 사업 확대나 온라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생각하는 게 마을 안에 요즘에 다 바쁘니까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야 그 믿을 수 있는 먹거리만 해줘도 얼마나 여성들 일하기 편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을 단위 뭐 반찬 가게든 뭐 돌봄과 관련된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조금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다.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고요. 그 한 단계 저도 배워갖고 가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앞으로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발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한 가득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강영숙 여성국장님 다시 한번 박수. 왜냐하면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같이 좀 해결을 하시려고 참여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두 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토론자 보면 유일하게 홍일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이종국 센터장님 얘기하고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사회적 경제 우리 그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데 사회적 경제 정의라든지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아, 약속들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품앗이하는 기분으로 했었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쪽 여성과 일자리 의외로 친화적이구나. 그리고 할 말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가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좀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10분밖에 안 된다는데 좀 더 토론 시간도 주시겠지만은 주경미 센터님께서 제가 한 6, 7분 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발제 말씀 듣고 또 두 분 토론 말씀 들으면서 요즘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기승전 사회적 경제. 요즘은 그냥 모든 게 사회적 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사회혁신 성장 지원사업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거죠. 바뀌었죠. 또 요즘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공공성 강화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개인의 역량 중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도 법인화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라. 그런 그래서 약간 이게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막 시간표대로 스킬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의문은 들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구나.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경제는 그냥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되 그것을 기업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자본의 속성상 돈이 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저도 우리 제도로 만들어서 마중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 역할을 역량 있고 열정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하는 프로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시민들한테는 프로포절.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 안 가지면 그건 이제 백의 무용지물인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호응을 해주시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가능한 모델을 못 만들어서 너무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경제의 그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경쟁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대비해서 적어도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공동체 기반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 공동의 필요와 욕구. 근데 우리는 보통 사회적 경제 접근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 없이 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잘 안 나와요.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만 사회안전망이 있으면 돌봄 내가 노모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게 돌봄 협동조합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던 협동조합 중심으로 한다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에서는 그게 올고지 투자한 사람 개인 몫이잖아요. 아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여기에 이게 나하고의 정체성이 안 맞고 내 철학하고 맞지 않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투자분을 회수해야지. 그러면 회수하는 방법은 기업한테는 절대 요구할 수 없잖아요. 시장에서 공개 시장에서 주식 상장됐으면은 거기서 그 일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은 내가 옆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팔든지 아니면 그냥 지고 있는 수밖에 없지만은 협동조합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참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 협동조합이 그 가입과 탈퇴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출자를 해서 만들었으면은 내가 탈퇴하겠다 그러면 그 출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협동조합이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30% 이상 못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 이걸 오늘 사례를 가지고 하나 좀 지금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하고요. 단지 이제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는 13개 경제부처들이 이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들을
막 앞다퉈 쏟아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 박람회도 13개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죠.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는 대통령도 같이 참석하는. 그래서 올해 올해 광주에서 그 3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플랜 B로 해서 했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수년했어요. 그 지역에서 박람회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역의 사회경제 당사자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사회경제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스케줄에서 그 행사로 끝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그대로 광주에서 제3회 사회경제 박람회가 그대로 유치가 되고 7월 첫째 주에 하는데요. 오늘 하는 이 토론과 또 연장선상에서 그 역할 하나에서 주제력과 세션으로 또 박람회도 여성 친화 마을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저 발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순서는 틀렸지만은 우리 백이정 선생님의 백이정 대표님의 거기서는 크게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 개를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 친화도시에서 마을 만들기는 돌봄 안전 여성 일자리 등의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업이 공존하고 지역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역량 강화, 뭐 또 경제 분야의 한계로 사업이 일회성 교육이 되거나 취미생활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좀 있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의 시간이 많아지고 여성 친화 마을 활동으로 쌓인 경험과 역량 팀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여친 사업비로 제품을 만들고 생산된 제품을 기부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참여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에게 축적되고 남는 것은 마을 활동의 해유감과 피로감이 증가된다. 그건 다 꼭 친한 마을만 아니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일 겁니다.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자체에서 하는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게 자기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근데 지원 제도는 좀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 중에 유효한 것은 여러분들 소셜 벤처 아이디어 경연대라고 혹시 들어봤는데 이 마을에서 그냥 생각만 상상만은 사업의 완성도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을 이 아이디어가 다 공감하네. 이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현실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두 번째 두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되면은 그게 1년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붙고 멘토링을 하고 사업비를 보존해주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보라 하고 설계도 해보라 하고 1년간 쭉 해보면서 이게 사업으로 전환하냐 안 하냐 그건 두 번째 이제 문제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말대로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에서 인큐베이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원 기관들 사회적 경제 영역 외에 뭐 창조적 경제 혁신 센터라든지 그 다음 단계 고도화하는 또 지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단지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게 나의 하고 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또 많은 시줄 날 줄로 이렇게 사업하고 버티는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다. 그것은 지원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주 고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사례인데요. 이번에 그 풍암동에서 모두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저도 그 마을에 사는데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단지 거기는 저한테는 베드타운이었어요. 밖에서는 시민사회 활동한다 뭐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그럼 먹고 자고 나오는 데밖에 아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다 아시는 세월호 2014년도에 그걸 너무 그 어떻게 그 분노와
안타까움을 주차소서 마을의 공원에 촛불 들고 모였는데 그 모인 몇 분들이 계속 수요일마다 문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보니까 이 마을 분들이 진짜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마리봉수도 들어보시는가 모르는데 거기도 풍암동에 있고 그분들이 하면서 이제 풍암 인권마을을 이제 행정에서 아 이 정도면 한번 이런 것도 마을에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인권 교육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 여태까지의 그 마을에서 하는 교육은 학습은 어떤 그 마을 주민들이라 포함도 이렇게 훈련된 그리고 전문화된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런데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많이 있구나. 그러면은 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학생이고 선생님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마을 주민이 커리큘럼을 직접 짤 수는 없을까? 그러면 거기다 공간만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어디죠? 광주 평생교육문화진흥원이라고 근데 거기 사는 이번에 사업이 시민 주도형 마을 평생 학습센터 혁신 모델 사업 말이 좀 깁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그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이런 그 평생 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을 기반으로 하자 해가지고 뭐 저도 거기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일곡마을하고 풍암동이 시범 사업을 했었는가 봐요. 내년에 이제 상당히 5개 구로 확대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저기 이 풍암동에서는 주제를 마을에서 벌써 시간이 조금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아 벌써 지난 2분만 그래도 우리 김영신 박사님이 또 한 그 여성 창업에 필요한 것은 해가지고 아까 좀 저기 마을 활동을 공유 활동으로서 워크보다도 지속 가능한 잡으로 한다 해서 그게 지금 이거 방금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는 어차피 한정된 자리를 서로 간에 어차피 부족함이 밖에 없는데 그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창업으로 다 그냥 유도하는데 그 창업의 하나의 문제는 올고지 거기에 창업을 했던 분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마을에서 뭐 친한마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잠깐 그렇게 급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현놀이 이종국 센터장님 정말 이렇게 오셔서 들려주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송혜경 주임님이 제일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시간은 다 됐는데 나는 몇 분 하란 말이야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분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하는데 그냥 어차피 좀 시간 늦은 거 하실 말씀 하고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혜경 주임이고요. 오늘 사실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2년간 이 여성가족 친화마을 사업을 했었고 저도 컨설턴트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여성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돼서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두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여성 친화 마을 사업 또한 광주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경험했던 것과 함께 좀 더 앞으로 이런 어떤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하면 여성 친화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공동체 활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지점을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코디네이터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연구했던 인력 연구를 하면서 광주 공동체 그 사업들이나 아니면 정책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2014년도에 그 정책적으로 공동체 형성부터 지금 현재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로 가는 방향들을 광주시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씨앗 사업들이 이제는 좀 더 성장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굉장히 양적 팽창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데이터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합계 수치를 봐도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활동 조직도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에 보시면 2018년도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 실상 사실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기존에 풀뿌리 활동가분들도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통반장이신 분들이 주축으로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가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주셨을 때 사실 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컨설턴트나 아니면 멘토링 하시는 분들 이외에 교육적인 어떤 그 역량 강화의 측면도 굉장히 광주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4년과 2015년 데이터를 보셔도 사실 그 당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분들을 대상의 교육이 굉장히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구 센터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주민의 대상의 교육들은 자치구 지금 현재 5개 자치구 센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광역 단위로는 저희 광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하는 지원 활동가나 중간 지원 조직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심화적인 어떤 과정들을 하는 교육들, 역량 강화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 원래나 정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에 컨설팅 하면서 조금 도입해 봤던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했던 여성 친화마을 코칭 사업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광주 마을학교에서 마을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의 역량 강화 코칭에 굉장히 그 코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1년에서 5년 차이 굉장히 폭넓게 공동체들이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전부터 우리가 어떤 걸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공동으로 하고 있는 멤버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공동체 브랜딩을 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것들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점을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앞으로 더 지향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어떤 과제 또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브랜딩이 굉장히 폭넓은 어떤 마케팅 용어처럼 보이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그 자원들을 베이스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센터와 자치구센터에서 공동체 판남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된 것은 굉장히 여성 친화마을에 도전을 하시는 공동체들이 1년, 2년, 3년의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굉장히 똑같은 사업들이 공동체별로 반복이 되고 있는 공동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기관에서는 그런 공동체들이 어떻게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여성 친화마을 컨설턴트에서 했을 때는 이제 몇 시간밖에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워크시트로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광주 마을학교에서 했던 사례는 마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4차 시입,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신 비아 까망이라든지 아니면 화산골 띠아시라든지 다양한 여성, 어쩌다 보니 여성 친화마을에 있는 우리 공동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짧다. 2개월, 3개월 만에 브랜드를 만들고 각각의 공동체들이 상품들을 디벨롭 시키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올해에 또 기획하게 된 방향들을 좀 찾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사업을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좀 더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친화마을 컨설팅을 해보더라도 당연히 그 과정을 뛰어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과정들을 앞으로 쭉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워크시트로 했던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디자이너 선생님, 그 강사 선생님과 띠아시라는 저 로고 상징물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마을에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었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똑같은 어떤 공동체들이 상품들이 다 똑같은 공동체의 상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그걸 인큐베이팅하고 상품을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이나 아니면 산림이라든지 다양한 연계기관들과 함께 전문적인 어떤 스킬 방금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의 발제 내용과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례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발제문에도 없는데요. 제가 사실 2013년도에부터 산수동이라는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했던 사례들인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마을이 좋아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까에 고민을 첫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전문인가 분들하고 지금은 17명의 조합원들이 있지만 그 대다수는 중장년 여성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셨겠지만 동구에 대한 부분, 마을에 대한 자원 부분, 우리가 향후 어떻게 지원을 향해 갈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마다는 못해도 적어도 3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다락의 사례를 갖고 왔던 건 중장년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 친화마을이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여성 또한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펼쳐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제가 1분 안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이 단순히 공예로만
머문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공예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공예의 어떤 활동들 지점과 연결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패가들을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고 정원을 만든 공간들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1년 단위로 똑같은 수공예품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그 계획 속에서 그 영양 강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돌봄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스킨십하는 과정들이 3년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그 기반으로 상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런 활동과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 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취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여성으로서 외부의 활동을 늘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좀 더 실현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아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내가 교육을 해보고 그 교육을 어떻게 좀 다듬어야 갈지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 브랜드는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브랜딩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멤버들이 변화할 때마다의 다른 어떤 가치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항상 계속 디벨롭 시키면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10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사실 마을 경제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이 좀 더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마련된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시는 분이 지금 좀 이렇게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차분하게 잘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더군다나 끝에 공동체 브랜드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키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 참 저는 와닿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의 발표자분과 네 분의 토론자분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12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서운하니까 너무 손 많이 들지 마세요. 지금 예, 갑자기 딱 한 분만 너무 눈을 크게 또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속 얘기하시고. 네. 저는 동구엔 동아시의 조선주라고 합니다. 별별 상점부터 시작해서 마을 이제 여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해명이자 제안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제 그 제가 한 제안하고 싶었던 것 중 저희가 별별 상점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뭐냐면요. 공예품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대부분 여성 친화 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쁜 시점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납품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1월부터 3월 그 기간 안에 각각의 여성친화 마을의 대표들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내년에 만들어져야 될 또 내년에 만들고 싶은 공예품들을 미리 만들고 선정해서 저희들끼리 피드백을 거쳐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과정, 전시하는 과정의 일정이 내년 1월에서 3월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을 하면서 포스터 한 장, 그다음에 플랜카드 한 장, 회의비 한 번을 스스로 다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가셔버렸는데 여친 마을 안에서 사업비가 많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성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성 친화 마을들 중에서 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네트워크로 뭉 껴서 시 공모사업 중
중에 하나 정도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그다음에 여성 친화적인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 포장지, 그다음에 전시 및 그런 일정, 적어도 회의비랑 단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공동체 사업을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 공동체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자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결과가 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숙 센터 관장님이 저번에도 강의를 오셨지만 오늘도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작은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끝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전시를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남성분이 이게 어떻게 핸드메이드예요? 이거 재봉틀로 박았으니까 중국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고민을 3일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그러면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낫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중국산도 좋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을 정말 우리가 판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 친화 마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성평등에 대한 역할을 마을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아이의 목소리가, 안전 환경의 문제가 계속 마을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상품에는 여성 친화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고요. 시간과 경험과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별별 상점의 상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마스크 끈이 중국산으로 사면 1,800원입니다. 저희는 3,000원에 팝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마스크가 6,000원에 팔지만 중국산은 3,000원에 팝니다. 그것과 그것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띠아에서 만들었다는 것, 신안동에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동구엔 동아스에서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것에서 가치는 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님 오셨는데 제가 3주 전에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산림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보려고 전화도 하고 서류를 딱 여는 순간 서류가 27페이지예요. 거기에 5페이지쯤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냥 비전도 아니고 그냥 대표의 마인드 순간 바로 접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스토리를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저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 컨설팅, 그러니까 여성 친화적인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돈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돈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20몇 페이지를 저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대로 쉽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조선주 대표님 다음에 여기 좀 토론자로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표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아프네요. 그 저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그런 문제들은 실은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활동가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게 정말 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질 않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답변이라기보다도 우리 여기에 강영숙 국장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김미경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 겸 금방 우리 열변을 토하셨던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까지는 좀 외람되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시너지 있게 각 분야의 연구자, 활동가, 또 큰 그림을 그려 컨설팅 해주시는 선생님, 뭐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시너지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강용수 국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서울에 너무 좋다, 강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오면서 성평등센터를 조직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사실은 성평등센터 안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여친 사업이 좀 핵심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예산 인력이 있어야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뭐 예산 인력이 별도로 없다 보니 전혀 뭐 솔직히 1년 동안 그닥 크게 뭔가를 새롭게 한 건 없고 수탁 사업 지원하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저희 재단에서. 그래서 저희 재단 예산으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게 여친 사업을 좀 더 뭔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예산으로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직을 어떻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강용수 국장님이 마침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내년에는 정말 그러면 여친 사업 저희 재단에 좀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역할을 좀 해내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덕그덕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뭐 토론자라 뭐 발표자로 나왔을 때는 왜 우리만 얘기하느냐 시에서도 좀 나오고 그런 거버넌스가 안 됐었거든요. 정말 우리끼리의 어떤 네트워크였는데 상당히 이제는 뭐 시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국장님이 뭐 거의 끝까지 일정 때문에 가셨지만 있는 진짜 그야말로 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재단 안에서 여친 사업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누구보다도 박근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역과 연결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정말 저희 예산까지 좀 잡아서 해볼 그 고민 중에 있어서 오늘 나온 좋은 얘기들을 좀 뭐 백종원의 무슨 맞는 간장처럼 못하겠지만 작은 돈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되게 관심 가지시면서 가시면서 저희가 사실 복합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임시적으로 있지만 정말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재단이 복합 공간을 마련을 해서 정말 지역에서 어떠한 그 여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긴밀하게 뭔가를 정말 시너지 있게 해놓기 위해서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사 오면서 카페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복합 공간이 마련된다면 정말 그 별도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 임기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강한 푸시와 또 시의 어떤 적극적인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해내는데 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에 뭐 답변은 아니라 제가 오히려 당부를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만 보니까 김미경 대표님은 성평등 지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시던 말씀이 다 오늘 이 자리가 원래 계획이 있으셨군요. 다소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토론 오늘 끝났고요. 혹시 저는 진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 정말 한마디 해야 된다 할 때 손 다 들지 마시고 딱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라는 이게 주제를 딱 잡았는데 아까 백희정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명확해서 막 행정 용어 막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아서 좋았었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물론 새로운 것들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알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또 이제 이런 토론 자리가 여러 번 있을 건데 그때는 아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주경미 광산의 우리 공익활동 지원센터장님 오셔서 열심히 막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듣고 계셨는데 와주셨네요. 그래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기 다 한마디씩 안 하셔도 하나도 안 서운하시죠? 네.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 친한마을 정책 포럼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